불법 대부 업체가 만든 휴대전화 앱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신상과 함께 신용정보가 뜹니다. 11,456명의 채무자 정보가 담긴 앱은 대부업자 240명이 공유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선 몰래 외국으로 팔려던 승용차가 줄줄이 나옵니다. 모두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에게 빼앗은 차량입니다. 경찰이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66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뒤 연 4,000%, 최고 1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 3,000명에게 12,000차례에 걸쳐 66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0대부터 30, 40대 가정주부까지도 있었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급전, 공과금, 생활비 이런 게 급하게 필요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대출 당시 받아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대신 갚아라고. 가만 안 두겠다. 아들 손톱을 잡아갖고 다 뽑아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추징, 보전해 처분을 막고 해당 지자체는 등록업체 말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